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완연한 여름이 되었잖아요. 제가 계절의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특히 제가 싫어하는 향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향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은데, 특히 싫어하는 향이 땀 냄새랑 꿉꿉한 장마철 냄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향기 나는 제품에, 향기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절이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향기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쓸수 있는 향기템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먼저 제가 사계절 내내 이 제품의 향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되게 좋고 진한 향이 나서 향수를 뿌린 건가 했는데 바디워시 향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바디워시의 향도 진짜 중요하구나. 바디워시도 향기템이구나를 느껴가지고 바디워시의 향에 되게 집착하고 향이 좋은 것만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 사용하는 건이 제품입니다. 아르투아 송 바디워시. 제가 전에도 향기템으로 아르투아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쭉 사용을 해오고 있는 아르투아 제품인데 요즘에는 제가 약간 비누향 같은 데에 꽂혀가지고 요송 제품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투아를 되게 좋아하는 게 향이 되게 인공적이지 않고 은은한 맛인데 되게 고급진 향이 나요.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고급진 향이 나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공용 화장실이나 세제 비누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비누 향이 아닌 되게 고급지면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나거든요. 단순한 비누 향이 아니라 꽃향이 나요. 플로럴 향이 나가지고 특별한 비누 향 느낌? 호텔의 그런 깔끔한 흰 이불에서 나는 그런 고급진 향이 나가지고 요거를 요즘 바디워시로 꼭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디워시로 쓰면 샤워하고 나서도 화장실에 이 잔향이 남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향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바디워시인데 바디워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안 쓰게 되잖아요. 얘는 거품도 쫀쫀하게 잘 나고 물로 씻어내면 미끌미끌함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데일리로 꼭꼭 써주고 있는 송향의 아르투아 바디워시입니다. 바디를 씻어줬으면 꼭 보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바디 로션도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아침까지 저는 바디 로션 향이 남아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디 로션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향도 따져보고 그렇게 고르는 사람인데 아르투아 자르 바디 로션, 또 자르 향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르 향도 아르투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향이잖아요. 이게 디올 자도르 향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자도르 향을 부모님이 향수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주 맡는 향인데 저는 솔직히 자도르 향보다 이 자향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 향수는 알코올 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 되게 딱 뿌리면은 아, 이 향수 뿌렸구나. 향 무슨 향을 얹었구나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향수여가지고 전 그렇게 선호를 안 했는데 요 바디로션은 알코올 향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제 살냄새 같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플로럴 우디 머스크 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향만 집합되어 있는 바디로션이거든요. 전 이거 두통째 사용 중이거든요. 거의 다 써가요. 향도 향인데 바디로션 기능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특히 여름에 사용하는 바디로션은 끈끈하거나 마무리감이 유분감이 많이 돌면은 손이 안 가는데 이 제품은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흡수도 잘 돼가지고 요즘 완전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우리가 제모를 하거나 건조할 때가 있잖아요. 팔다리가 특히. 그럴 때꼭 바디로션 꼭 사용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잠옷에서 이 향이 살짝살짝 날때 기분도 너무 좋고 아침까지 자향이 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요즘 꼭 사용하고 있는 바디로션입니다. 저처럼 은은한 향, 인공적이지 않은 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향기템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도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는 샴푸입니다. 려 자양육모 탈모 증상 전문 케어 샴푸 여수하늘. 여러분, 려가 그 고윤정님으로 모델이 바뀌면서 리브랜딩이 된것 같아요. 패키징도 굉장히 모던해지고 예쁘고 려하면 저도 한방 샴푸의 느낌이 강했는데 담당자님이 이거 너무 추천하셔서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더라고요. 얘도 우디의 플로럴한 향이에요. 제가 이런 계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맡아본 우디향의 적당한 풀냄새도 나고 약간 꽃향도 나니까 샴푸향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탈모 샴푸를 지금부터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는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항상 만반의 준비, 영양제도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먹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케어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탈모 증상 케어가 있는 그런 샴푸를 선호하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약산성 샴푸이고 거품도 잘 나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머리 감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반했어요. 이려 샴푸에.
향이 엄청 오래 머리카락에서 남는 느낌은 없거든요. 저 아르투아 제품으로 내 몸에 향은 감싸되 샤워할 때 기분이 좋게 우디 플로럴 향 샴푸 좋아하시면 이거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다음은 향기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템 바로 향수인데요. 이거 완전 추천하고 싶었어요. 비얼라우 비건 뉴트럴 퍼퓸 넘버원 피트리. 비얼라우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처음 여기 향수를 사용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무화과 향은 겨울에 쓰기 좋은 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묵직한 바디감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쓰기에는 너무 덥게 느껴지는 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되게 청량한 향에 무화과 향이 살짝 언더톤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여름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무화과 향수입니다. 아주 추천해요. 되게 고급지고 되게 세련되고 시크한 편집샵에서 날 것 같은 향이 섞여 있거든요. 얘가 근데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어서 나갈 때 엄청 듬뿍 뿌리고 나갑니다. 향이 좀 은은한 편이라 듬뿍 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벌써 많이 썼어요.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향수 브랜드보다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고렴이 향수들과 비교해도 되게 저렴한 향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진짜 강추. 요즘 제 데일리 향수입니다. 근데 장시간 외출을 하면 그때 또 향이 좀 거슬리거든요. 가끔 내 몸속 안에 향을 맡았는데 땀냄새가 나면은 정말 싫고 지하철에서 아 땀냄새 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는 여름에 특히 더 이런 미니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헉슬리의 미니 퍼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이 향입니다. 모로칸 가드너라는 향인데요. 가드너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찐 풀향이 나거든요. 저는 풀, 자연향, 무화과향, 우디향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찐 풀향이야. 이게 풀을 빻았을 때, 으깼을 때 나는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좀 센 편인데 오히려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중이라면 저는 이런 센 향으로 덮어버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요즘 캐리하면서 조금 조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은은한 향수처럼 엄청 많이 뿌리면 안 되고 이쪽에만 살짝 뿌리고 여기까지 목까지 터치를 해주는 살짝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풀향이 내 바디에서 나면 그게 또 너무 리프레시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은 사이즈고 패키지도 무겁지 않아가지고 좋고 뿌리기도 너무 편해서 고체 향수처럼 끈덕이는 제형을 쓰고 싶지 않아서 제 파우치템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향기템이에요. 이런 풀향이 싫으시다면 여기에 두 가지 더 향이 있거든요. 얘는 살짝 우리가 약간 익숙한 템버린즈에서 나는 그런 향이 나고요. 얘는 바닐라였던 것 같아. 살짝 바닐라한 그런 향이 나요. 대체적으로 향이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소량만 뿌려줘도 하루 종일 가거든요. 또 다음은 또 파우치템인데 요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이 요즘 정말 비싸잖아요? 물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 좀 저렴이 핸드크림을 가져왔어요. 올영 세일할 때나 원뿌런 할 때 제가 무조건 쟁여놓는 핸드크림인데요. 비욘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 저는 핸드크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핸드크림 향으로 너 무슨 향이야? 이거 무슨 향이야? 를 되게 많이 들어봤던 사람으로서 핸드크림 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독하거나 너무 트렌디하거나 너무 감성적인 향이 가끔 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돌아오는 게 이 향이더라고요. 되게 은은한 베이비 파우더 같은 애기 살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서 머리 아프지 않게 쓰고 싶은 향으로 무조건 돌아온다면 이 핸드크림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핸드크림은 무조건 좋거든요. 크림이 어나더 레벨로 좋기 때문에 보습감 좋고 끈덕임 없고 산뜻한 마무리감도 마음에 드는 제형도 마음에 드는데 질리지 않는 은은한 향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제 인생 핸드크림이에요. 얘는 쟁여놓는 핸드크림. 마지막으로 직장인분들에게 꼭 이거는 구비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템이 있어요. 스너글 포근한 섬유탈취제 허거블 코튼향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사장에서 받은 건데 요즘 스너글 엄청 광고를 하잖아요. 귀여운 곰돌이가 그냥 섬유탈취제도 똑같이 뭐 생각하고 그냥 써봤는데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썼던 제품입니다. 섬유탈취제를 제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그 페브리즈 향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화장실 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얘는 진짜 딱 내 옷향, 옷에서 났으면 하는 향이 나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안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좋은 건 역시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이미 인기가 너무 많은 제품인데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꼭 구비해놓고 일하고 다음 약속을 가실 때 이거 딱 뿌려주고 가면은 내 옷에서 나는 섬유탈취제 향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고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장마철에 꿉꿉
습한 냄새 없애기 딱 좋은 섬유 탈취제예요. 섬유 유연제를 빨래할 때 옷에 너무 많이 부으면 옷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옷에서 좀 더 좋은 향이 오래 났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구비해서 칙칙 뿌려주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허거블 코튼향밖에 안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향들도 있더라고요. 올영에서 테스트해보실 수도 있고 이거 얼마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향기템들 올 여름에 꼭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 향기템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의 향수, 여러분의 페이보릿 향이나 향수, 향기템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